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인데 이스탄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스탄공이 과연 재운항을 할 수 있냐, 이스탄공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라는 질문은 변병에서도 많이 받고 있고 주변에서도 많이 여쭤보고 계신데, 일단은 올해 안에는 AOC가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성정이라는 회사가 이스탄공의 주인이 새로 됐죠. 그렇게 해서 AOC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재무 상태를 속였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뭐 이게 무혐의가 나서 또 클리어가 되나 했더니 채용 비리가 또 터졌고, 근데 채용 비리는 성정이랑은 전혀 무관한데 전직 임원들이 또 기소가 되는 뭐 이런 우여곡절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탄공이 관계사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 타이스탄공에 대한 실소유주 여부에 대한 수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는데 새로운 주인이 몰랐던 새로운 문제들이 터지면서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되면서 성정이라는 회사의 순수성, 그들이 정말 이스탄공을 살리고자 했던 그 순수성마저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AOC 발급 사실상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좀 헤쳐나갈지는 이제 뭐 성정의 몫이겠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한 내년 이제 1분기쯤에서는 아마 이스탄공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뭐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투자자가 또 들어올 수도가 있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뭐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진전이 돼 있죠. 투자자가 새롭게 들어온다는 의미는 여러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지분을 뭐 100% 가져가면 아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고, 뭐 지분 투자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성정 입장에서는 큰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감히 평가를 하자면 정말 이 세상의 실타래가 너무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한올 한올 풀릴 때도 있지만 너무 엉켜버려서 풀리지 않을 때는 그냥 싹둑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정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야. 실타래를 잘랐어. 실을 잘랐을 때 과연 그 실이 정말 또 한올하로 잘 풀려나갈 건지에 대해서 또 미지수예요. 정말 꽃길만 걸을 수도 있었을 뻔했는데 다양한 변수들이 너무 많았고 정치적인 변수까지 있었고, 한국 역사상 있을 법한 일은 모든 거를 이스탄공이 다 겪은 거야. 참 그 정도로 저는 이스탄공이 좀 안타까운데, 아 뭐가 됐든 내년 상반기에는 큰 변화가 있을 거고 결론이 있을 거다. 제가 볼 때는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잘 안 되면 정말 이스탄공은 어떻게 될지 난 너무 걱정이 돼. 항공사가 하나 없어지는 거는 경쟁력 없는 회사는 없어져야 되지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 관계사들, 관계사에 있는 임직원들의 가족들, 이스탄공 가족들, 내가 출근할 수 있는 데가 없어졌다는 거는 내 삶이 그냥 없어진 건 똑같아. 그냥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기업 없애라 이런 말은. 제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합병 얘기입니다. 아, 이거 뭐 너무 긴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영국이 합병에 관해서 발표를 했어요. 뭐 사실상의 승인이다 라고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나오지만 공식적인 CMA라는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급의 영국의 조직이 있어요. 질의를 여러 차례 보냈었는데 나오는 답변은, 하지만 아직까지 모든 게 결론 난 건 아니다.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때는 대한항공이 가지고 왔던 수정 버전 경쟁 제한성, 그러니까 소비자 피해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인 걸로 우리는 보여지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 낸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말한 거 보면 거의 뭐 됐다고 봐야 되는데, 영국은 어쨌거나 필수 허락 국가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필수 허락 국가가 아닌 게 의미가 없어. 만약에 영국이 허락을 안 해주면 대한항공 영국 안 갈 거야. 못 가거든요. 그럼 사실상 이 통합은 이제 반대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여서, 영국도 필수 허락 국가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사실상 허락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CMA 당국 홈페이지 가보시면 전문이 나와요. 그게 한 뭐 40페이지 이상 되는 이제 영어로 된 자료가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어느 정도 쭉 읽었는데,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아시아나 항공 7개 슬롯을 버진 애틀레틱한테 줍니다. 이제 대한항공이 10회인가 갖고 있었고 아시아나가 7회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원래는 대한항공은 통합을 하면 우리가 10몇 개가 되고 슬롯이, 그래서 뭐 스케줄이 다양하게 돼서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지가 늘어나서 좋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었지. 7개를 아시아나 거를 다른 나라에 줬어야 돼. 그게 어디냐? 버진 애틀레틱. 그래서 버진 애틀랜틱은 훌륭한 항공사지만 변방에 있던 항공사가 스카이팀에 합류를 해. 대한항공이 데려온 거지. 근데 거기에서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슬롯을 주는 것이 이제 큰 골자였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더 주의 깊게 이제 봐야 되는 포인트가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라는 말을 써요. 이게 뭐냐면 버진 애틀랜틱한테 그냥 슬롯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에 관한 주요 내용 중을 제가 이제 좀 몇 개를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인천에 있는 대한항공 승객 라운지도 이제 버진 애틀랜틱이랑 같이 써야 되고, 대한항공 갖고 있던 상용 고객, 뭐 고객 우대 프로그램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 취향 서비스하는 조업사들도 대한항공이 많이 도움을 줘야 되고 하는 거야. 취향 슬롯만 주는 게 아니라 슬롯을 들어와서
데일리로 아시안항공이 날던 만큼의 스케줄을 소화해낼 수 있게 버진 애틀랜틱을 그냥 우리가 다 도와줘야 돼. 슬롯을 열어줬는데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버진 애틀랜틱이 한국 시장에 적응을 못해서 나가게 되면 안 되니까 그거를 대한항공이 다 도와주게끔 프레임워크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기간을 정해준 게 최소한 버진 애틀랜틱이 6년 동안 거기를 취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생 항공사가 여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한항공이 6년 동안 정말 많은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근데 중간에 만약에 버진 애틀랜틱이 문제가 생겨서 뭐 항공사가 없어질 수도 있고 파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대체 항공사를 넣어야 돼요. 대체 항공사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똑같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버진 애틀랜틱한테 주려고 했던 것만큼을 또 줘야 돼. 아무튼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이 똑같이 다른 노선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대한항공은 다른 타 항공사가 취항할 때까지 도움을 주면서 많은 출혈과 돈을 쓸 수는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6년까지는 돈을 써도 돼. 6년 동안 조금 출혈을 해서 하고 그 이후에 얘네들이 나가면 어차피 대한항공은 독점적인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돈을 받는 뭐 모으는 건 일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만 이제 영국의 그 경쟁 당국 CMA가 우려했던 게 버진 애틀랜틱이 인천과 런던 노선을 과연 장기간 운항할 수 있는 능력, 재무 건전성, 뭐 조직력, 뭐 정비력 이런 게 있냐라는 거를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장거리를 띄울 수 있는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어도 있고 티웨이 항공도 있고 뭐 이번에 플라이 강원도 330-200 들여왔죠. 유럽의 경우에는 우려하고 있는 게 포인트가 재정 건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항공사들은 아시아나 항공을 대체해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는 티웨이 항공, 에어프레미아, 플라이강원 니네 오케이 항공사인 건 알고 대형 기재 있는 거 알겠고 뭐 날 수 있다는 거 알겠는데 니네가 과연 재정적으로 이렇게 장기간 여기를 취향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어? 우리는 모르겠는데 퀘스천 마크 딱 달면은 안 돼. 이론적으로만 티웨이 항공을 어디 유럽 노선에 아시아나 항공 대체 항공사로 가져갔어. 그럼 유럽이 봤을 때 티웨이 항공 좋습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항공사의 재무 상태라는 거 싹 봐서 정말 아시아나 항공을 몇 년 동안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도 있다. 대한항공이 왜 괜히 이걸 먹냐라는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인수를 하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거대한 메가 항공사가 탄생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는 상당한 부침이 있겠죠. 몇 년 동안 대한항공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더 큰 미래를 위한 더 도약을 위한 잠시 어떤 주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를 잘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항공사 입장에서만 보면은 통합하는 게 좋아 당연히. 근데 이게 소비자 피해로 연결이 되니까 제가 항상 저는 반대를 했던 겁니다. 자, 채용은 뭐 이제 좀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직원들이 많이 나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직들이. 그래서 이제 LCC들 중에서는 승무원을 하다가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인력이 지금 한 명이 두 명이 아까운데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항공업계가 갖고 있는 어떤 확장성이 좀 부족해가지고 참 인력이 꾸준히 좀 감소하는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쨌거나 나가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가지고 지금 채용이 좀 진행되고 있고 대한항공도 3년 만에 승무원 채용 시작했고 일반직 공채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채용 시장은 그래도 간간이 열릴 거예요. 열릴 수밖에 없죠.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나가신 분들이 상당합니다. 결국에는 항공업계에 채용이 늘려면 비행기가 많이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비행기들이. 근데 지금 다 반납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뭔가 경기가 얼어붙고 항공 수요가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항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비행기들이 많이 들어와야 채용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정비사들이 또 부족해요. 요즘에 정비사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정비 쪽은 좀 채용이 많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 채용은 제가 따로 취재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건너 들은 것까지밖에 안 해서. 자, 그렇습니다. 아이고, 제가 한 말이 다 맞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들은 거고 이거를 오늘 같은 라이브에서는 이런저런 얘기 그냥 동네 형이랑 그냥 얘기한다라고 생각하고 더 추가로 궁금하신 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정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